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윤주입니다. 외계인의 존재 여부, 지구인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외계인과의 접촉을 다룬 영화 콘택트에서는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의 현재 기술을 활용해 1, 20년 안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 생명체를 직접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사의 책임 연구원 엘렌 스토판 박사는 녹색 피부의 에일리언을 찾는 게 아닌 미생물체를 만날 것이라는 얘기며 어디를 탐색해야 할지 알고 충분한 기술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의 생명체는 반드시 존재하며 문제는 그 생명체와 만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바로 외계인의 존재 유무일 겁니다. 최근 나사의 과학자들도 외계 생명체 찾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계인을 도대체 어떻게 찾겠다는 건가요? 네, 뭐 나사가 제가 외계 생명체 탐색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도 그 전파 망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망원경들을 이용해서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얼마 전에 나사에서 그 우주의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존재하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나사가 최근에 그 목성의 위성인 뭐 유로파라든가 가니메데 같은 데서 흔적을 많이 발견했잖아요. 네. 가니메데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금물의 존재도 발견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세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탐사선이 가 있는데 거기 또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이 발견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물 속에 뭔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최소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증후를 발표하겠다. 그런데 물을 찾았으니 10년 내에 그 증후를 발견해내겠다라는 그렇죠. 건 약간 좀 앞서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준비는 다 돼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사가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 뒤를 이어서 이제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거대한 망원경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라고 하는 그 외계 행성 탐사하는 전용 망원경이 또 올라가고 2018년에는 제임스 웨이비라고 하는 굉장히 그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거의 뭐 상당히 큰 성능의 큰 망원경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시야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해서 2020년경엔 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훑을 수 있는 그런 또 망원경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나사가 준비됐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2, 30년 내로는 외계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근데 상당히 자신만만하네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게 결국은 외계인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사가 이야기하는 외계 생명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체입니다. 미생물 형태예요. 우리는 외계 생명체, 외계인 이야기하면 ET. 뭐 네. 녹색 우주인, 그렇죠. 네, 또는 아니면 옛날에 나왔던 그 문어 모양의, 네. 아니면 또 이제 에어리언에 나온 것 같은 또 괴물 같은 이런 지능을 갖춘 외계 생명체를 생각하지만 지금 나사에서 생각하는 외계 생명체는 미생물 형태입니다. 사실 그 유기물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참 복잡한 존재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발생했다라는 것도 참 믿기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정말. 이 넓은 우주에 네. 인간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고 한다면 정말 인간 지구는 소중한 곳이죠. 정말 이 우주를 책임져야 될 네. 막중한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외계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미생물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근데 그것이 지능을 갖췄다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근데 정말 어려운 확률 속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더 어려운 확률 속에서 인간이 태어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정말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많은 곳에 생명체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상식이기 때문에 맞죠. 실제로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20, 30년이면 얼마 안 되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체가 존재하든 안 하든 네. 우리 지구만큼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진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문명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가 저런 발표를 하는 것도 정말 생명체의
탄생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미생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이걸 우주의 우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우주에 대한 많은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외계 생명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름다운 지구,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그다음에 가꾸는 그런 노력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심각한데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유럽 우주국의 과학자들이 인테그랄 감마선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백색 외성이 행성을 산산조각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은 태양의 1.4배 수준이며 조각난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3배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돼 수성과 금성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이 시기까지 살아남아 백색 외성에 끌려가게 될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 이 말뜻을 풀이하면 하얀색의 난쟁이 별인데요. 이 백색 외성이 행성을 잡아먹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행성을 잡아먹는다. 무서운 얘기죠. 네. 네, 생명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잡아먹는다는 얘기하니까요. 이 우주에는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력이 센 거죠. 이 중력, 블랙홀은 보통 주위에 있는 천체들을 잡아먹으면서 빨아들이는 거죠. 빨려들이지 못한 것들은 주위로 제트라고 해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감마선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막 이 행성들이 파괴되면서 잡혀먹는 것 같은 장면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감마선은 굉장히 강한 빛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정밀한 관측을 위해서 이제 X선 망원경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봤더니만 이것이 이 블랙홀이 아니더라. 우리가 보통 블랙홀이 주위에 있는 행성이라든가 다른 천체를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블랙홀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더라. 그럼 백색 네. 외성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쯤 지나면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별들, 태양보다 질량이 수십 배 이상 되는 별들은 마지막에 이제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수축해가지고 블랙홀이 돼요. 하지만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폭발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가스, 수소를 다 태우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사그러듭니다. 네. 사그러들어서 손톱 하나 정도의 무게가 수십 톤 이상 되는, 그래도 엄청나죠? 네. 손톱 하나가 수십 톤 이상 되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단단한 별의 시체가 돼요. 그러니까 별이 계속 중력으로 수축하는데 현재는 중심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수소 폭탄이거든요. 네.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네. 중력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 줄어들어드는 게 이제 백색 외성이거든요. 예. 뭐 지구 정도 크기가 되더라도 질량은 뭐 태양 이상 되는 엄청나게 센 중력이에요. 네. 그래서 백색 외성의 표면에 가면 중력이 뭐 지구의 뭐 만 배 이상 되는 엄청나네요. 엄청난 센 그런 중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백색 외성이거든요. 네. 물론 그거보다 센 것은 블랙홀이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태양도 50억 년 후에는 이 점점 팽창해가지고 수성을 삼키고 금성을 삼키고 지구와 닿을지 안 닿을지 거의 그 상태가 되거든요. 물론 지구도 앞으로 50억 년 후에 태양에 빨려 들어갈지 또는 태양이 팽창하면서 지구를 삼킬지 뭐 될지 모르겠지만 50억 년 후의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5천 년입니다. 50억 년의 세월이 흐르려면 우리나라 역사가 100만 번 거듭되어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주에 이런 현상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고 이후 백색 외성이 돼서 지구를 삼키는 것.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먼 미래의 일이지만 상상하면 아찔하네요. 네, 오늘의 별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상으로부터 400km 상공. 인간이 만든 최대의 우주 건조물인 국제우주정거장이 매 1시간 30분마다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7개의 창문이 육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어 사방팔방으로 둘러볼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큐폴라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큐폴라의 커다란 창을 통해 지구를 보기도 하고 로봇 팔을 조종하기도 하는데요. 큐폴라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네, 교수님, 우리가 네. 비행기라든지 버스를 탈 때 창가 자리가 좋아서 네네. 많이들 창가 자리에 앉곤 네네. 하는데요. 이 큐폴라에서 보는 우주는 정말 말로는 설명 안 될 정도로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서 밖을 내다볼 때 우리가 창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좀 더 넓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 우주정거장에서는 이 큐폴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거의 비행기 조종석 같이 상당히 사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 위쪽으로 둥근 돔 모양의 이제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사방으로는 이제 그 사다리꼴 모양의 창이 있어가지고 위를 볼 수도 있고 옆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것이 이제 2010년에 이제 새롭게 장착이 됐는데 로봇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니까 밖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오히려 사진을 찍거나 네. 우주인들이 올라가서 지구를 구경하거나 이럴 때 아주 더없이 좋은 곳이죠. 맞아요. 크기는 사무실만 하고 카메라도 여러 대 장착돼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와, 그곳에서 보는 가장 또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든가 화면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지구죠, 지구. 그렇죠. 지구 이제 극지방에 보이는 오로라. 이게 저는 밑에서는 봤지만 위에서는 안 내려다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그 푸른기가 쫙 있는 상당히 그러면서 그 움직이는 그런 오로라가 상당히 예쁜 것 같고요. 네. 또 지구의 야경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낮 지역과 밤 지역 그리고 밤 지역도 도시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빛이 많고 네. 또 이제 우리 북한이라든가 또 아프리카 지역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불빛들이 보이는데 그 불빛들이 다 이 사람들의 흔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물론 이제 위를 보는 거 별을 보는 것도 참 예쁘긴 하겠지만 네. 역시 우주정거장에서 볼 때는 별보다는 땅을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황홀할까요. 네. 그런데 지구 말고 또 다른 우주의 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구처럼 이제 여기서 뭐 망원경 들이대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구보다는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또 하루에 또 몇 번씩 볼 수 있으니까요. 10번 이상 돌기 때문에 하루에 한 열 몇 번 정도 일출일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필요하면 또 이 해를 가리면 인공적으로 개기일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태양의 그 외곽 대기 코로나를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네. 자기가 딱 태양을 가운데 가리면 그러면 태양을 동전 같은 걸 가리든가 가리면 임의로 개기일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지구에서는 1, 2년에 한번 그것도 오지를 찾아가야 볼 수 있는 이 개기일식. 여기서는 인공적인 개기일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겠네요. 네. 네,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네,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보름서부터 하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 특별하게 와 볼만하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달 구경하기에는 달이 너무 크고. 그죠? 그리고 하연으로 넘어갈수록 뜨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다만 이제 5월 7일경에는 이게 수성이 동방 최대이각. 그러니까 수성이 태양의 동쪽.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태양보다 늦게 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 하늘에서 수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수성 찾기 쉽지 않거든요. 혹시 천문대에 가시면 이제 수성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태양이 가깝기 때문에 올해는 못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수성이 태양의 가장 동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 말고는 특별한 현상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요즘 봄인데 참 덥잖아요. 네네. 덥기도 하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기도 네. 하고 참 들쭉날쭉한데 네. 이런 것도 혹시 천문현상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더워지는 것도 기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태양의 역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맞아요. 하지만 100년 전에도 그런 생각했고요. 5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천문학적으로 봄은 짧아요. 3월 21일 춘분을 전후해서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태양의 고도차를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덥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햇볕의 양, 일射량이 많고 적음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의 많고 적음이죠. 그래서 4월 말과 5월 초순, 5월 중순 이 무렵이 사실은 그 일교차가 제일 심하거든요. 네. 천문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이미 태양의 고도는 거의 한여름과 비슷해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낮 기온만 놓고 본다면 3월 달을 전후로 한두 달, 그러니까 3월 21일 전에 한두 달이니까 2월 말부터 한 4월 중하순 정도까지만이 봄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 고도는 이미 4월 말 되면서부터 4월 말과 8월 중순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여름이 된 거예요. 천문학적으로만 놓고 볼 때는 일사량, 일사량은 이 봄에 두 달밖에 안 되고 네. 여름과 겨울이 긴 것이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고 더군다나 요즘도 그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도시에 살잖아요. 네. 도시에 아스팔트가 있어요. 아스팔트는 열 전달이 굉장히 빨리 합니다. 맞아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땅이 금방 낮아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날씨가 예전에는 뭐 한 20도 정도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스팔트에 있는 곳에서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 영향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원래 그랬던 건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도시의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 때문에 더 더운 걸 느끼시게 된다. 네, 이렇게 봄이 짧게 느껴지는 것도 결국 천문 현상과 관련이 있었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